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이 각지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적후대, 익측부대로 키워오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사랑과 은종 속에 마련된 청년절을 경축하게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장에서는 청년절을 맞으면서 다채로운 체육위 열악 경기들을 조직해서 모든 당원들이 빠짐없이 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광장 청와원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당맹원들이 평시에 대중체육활동을 벌리면서 륜만 기술과 집단지휘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힘있고 박력있는 노래들과 밧줄 당기기를 비롯해서 집단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통해서 청춘의 영선은 힘과 애국의 열정으로 부강조국 건설에서 청춘의 기계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낭만이 넘친 모습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청년운동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공의전을 드세차게 벌려 200일 전투에서 영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떨쳐갈 드높은 혁명적 요리에 넘쳐 청년절을 뜻깊게 보내고 있는 황철의 노동계급.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사상과 영도에 의해 승승장구하여 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